어우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차비 내게. 차비요? 부부한테 이렇게 음식 해주시려고요? 우리 딸 내 대신 엄마 노릇 많이 해갖고 지동생들 학교 시키고 하는데 고생했는데 그 음식 조금 해가지고 지한테 보내주려고. 딸만 생각하면 애틋하다는 모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어디서 기지총가 나무 좀 할 줄 알아? 어. 저번 주에 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이제 할 줄 알아. 댕길 때 힘을 줘야 되는데. 댕길 때 힘도 없다면 뭐 하려고 할 줄은 몰라 이게. 당기 나눠 먹어야겠다. 톱이 안 좋네. 톱이 안 좋아, 톱이. 내가 하려고 톱이 안 좋아. 아주 잘 되는데, 뭐지? 진짜 뭐지? 톱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도 그럴 것이 5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와. 시동상 신호 다 있고 할 때는 열 식구 정도 됐지. 일하니는 둘이 서입밖에 없었으니까 뭐 안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뭐 힘든다 그러지만 그때는 다 그래 사니까 다 그래 사는 줄 알고 살았지. 20살에 시집아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돌봐야 했던 어머니.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딸은 일찍 철이 들었는데요. 이런 나무부터 하면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안고 간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것도 이제 지 힘이라고 조금만 해도 이제 엄마 도와준다고 시간만 나면 막 내 남하러 가면 도와주고 일하면 도와주고 그랬어요. 애기가 우리 딸이 메밀묵을 좋아해갖고 해줄라고. 어린 시절 딸에게 해줬던 메밀묵에는 가슴 아프지만 고마운 모녀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했던 일손을 채워야 했기에 이른 나이에 고생하는 딸을 말리지 못했던 어머니.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밭 한편에 심어놓은 메밀로 묵을 써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나를 위한 특실이었네요. 과수원 냈지요. 국민학교 8살 때 갔을 때네 학교 다닐 때부터 메시 많이 했지. 옛날엔 장갑도 없을 때네 손에 무등어 무등들 약 다 쳐야 이제 손 씻고 이랬지. 손이 살이 보드라니까 뭐 뻘겋게 이래 됐지. 보면은 뭐 안 했지만은 뭐 안 하고 안 되니까. 애기 손이. 그 살이 보드라 했겠네. 그래 꺾어지는데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래 살았지. 고사리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노고를 알았기 때문인데요.